씨는 또 어떤 트렌드 준비하셨나요? 네, 우리 국민의 기대 수명이 평균 83이라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생존하더라도 암에 걸릴 확률이 약 40%나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초기 발견과 치료가 더욱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찾은 천연 물질로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여주는 연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부동의 1위 암. 국내 암 환자 수는 총 200만 명을 넘어섰고 연간 신규 암 발생자 수는 2000년 대비 무려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암 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암세포를 사멸시키기 위한 항암제 사용량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항암제의 글로벌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암제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으니 암세포를 공격해서 암세포를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런 암세포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도 죽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심장세포를 공격해서 심장세포가 죽어서 치명적인 그런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작용인 심장 독성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항암제가 기본적으로는 세포를 죽일 때 미토콘드리아 독성을 통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미토콘드리아는 특히 심장에 많기 때문에 항암제가 피할 수 없게 심장에도 독성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영국 옥스퍼드에서 쭉 추적한 관찰 결과에 따르면 유방암 치료를 받으신 환자들이 20년 후에 봤더니 일반인에 비해서 2배 이상 심장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자체가 암세포는 죽이지만 심장에 대한 이런 독성으로 심장 질환을 유발한다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약 개발에 뛰어든 이가 있으니 바이오업계의 잔뼈가 굵은 강경윤 대표입니다. 저는 지난 14년 동안 미국의 글로벌 바이오텍 기업들에서 FDA 인허가 부서들을 관장해 왔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에서 FDA 프로세스들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FDA 인허가 임상시험 수탁관리 사업들을 이어오고 있고요. 항암제 심장독성 치료제를 개발, 연구하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쌓아온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많은 국내 의료기기 및 제약업체들이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FDA에서는 의료기기와 제약 품목에 대해서 비임상, 성능, 안전성 시험, 전임상 동물 시험, 그리고 임상 시험의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FDA 사전 인허가 미팅을 진행함으로써 인허가의 방향을 FDA와 직접적으로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제일 주요한 FDA 인허가 성공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회사 내에는 FDA 및 식약처 인허가 심사 준비를 관장하는 전문 인력들이 배치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실리콘밸리 바이오 센터 안에 한국 기업들의 바이오 기술을 홍보하기 위한 헬스케어 카페도 오픈. 한국 홍보대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활동 영역을 넓혀 신약 개발에 뛰어든 강경윤 대표. 대학교에서 항암제 심장독성 치료제 특허 기술을 이전을 받게 되었고요. 이전받은 기술로 전임상 수행을 연구를 수행해오신 교수님들과 진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3주 만에 봐도 또 뵙네요. 전문가와 손을 맞잡고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방 대표님은 성게 아시죠? 성게의 껍질에서 추출할 수 있는 에키노크롬 A라는 물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폰지, 해면체 수법은 MPS-A 혹은 B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항암제의 심장 독성을 억제하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항산화 그리고 항염증 이런 기능들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에서의 보호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래서 항암제의 심장 독성이 있을 때 그럼 이 물질을 처리한다면은 그런 항암제 독성을 충분히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약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학 물질 같은 경우는 독성이 또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독성이 최소화되고 또 이런 지식재산권이 선점이 되지 않은 해양 천연물 쪽으로 저희들 시선을 돌리게 됐고요. 특히 해양 천연물 같은 경우는 전체 중에 약 0.01% 정도만 발굴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물질을 찾아내는 보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특허 기술 이전을 완료. 현재 전임상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마우스를 이용한 전임상 동물 시험, 약동학 시험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러한 결과들을 확보해서 추후 임상 시험을 진행하여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취득하고 미국에서도 투자를 유치하여 임상 시험을 수행하여 FDA 승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일단 치료받는 암 환자들이 심장 질환이 발생되는 것들을 억제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심장 독성 때문에 항암제가 도즈를 높일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 그 심장 독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약물을 통해서 심장 독성을 낮춘다면은 환자의 건강을 또 지키면서 또 암의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의료업체가 한 단계 발전하고 또한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강경윤 대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데요. 40여 개 기업들의 FDA 허가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이 항암제 심장독성 치료제의 전임상 시험 그리고 앞으로는 임상 시험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의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및 해외 글로벌 시장에 진출함에 필수 불가결한 전임상 동물 시험과 안전성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시험 비즈니스 플랫폼을 수립했고요.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인허가 획득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에 K-바이오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한 강경윤 대표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